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5주년 맞이해서 디폴즈의 그루믹스의 4.0 업데이트가 있는 날입니다. 지금 대략 1분 남았는데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바뀌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이 오... 됐다! 33시! 문 열어! 문 열어! 자, 우와! 뭐야 이거! 자, 일단 처음에 들어오면 화면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이게 캐릭터 검색 기능이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겁니다. 친해진다면 누나 친하겠냐? 이거는, 뭘로 가야 되지? 원기로 갈게요. 대화를 할때 어느 쪽이냐? 이거 아마 여기 많은 이야기 하고 싶다. 여기 같은데. 트러블에 대처하는 법. 이거 귤. 2번. 자, 이렇게 하면 멤버가 하나가 정해져서 나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루나가 나왔네요. 이거 어떻게 넘어가냐, 그러면. 아, 이렇게도 바뀔 수 있구나. 그럼 이렇게 진작에 해야지. 다성 멤버를 받는 것 같은데. 그럼 링크로 갈게. 아, 이렇게 바로. 아, 이 처음에 들어오면 다성을 하나 확정을 주는구나. 좀 정해서 들어가야겠다, 이거를. 지금부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설명드렸던 표의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코드 오브 아르테미스랑 미치루 가챠 있는데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나온 카드가 콜 오브 아르테미스 스페셜 카드 이렇게 4장하고 그다음에 미치루 스페셜 카드 이렇게 해서 총 5장의 스페셜 카드가 추가가 되었어요. 자, 일단 보시면 순서대로 아마노 아이리, 카세마나, 히메가미 샤노, 타카오 토우카 이렇게 4명이 콜 오브 아르테미스 멤버로 이번에 제7의 그룹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5주년 미치루까지 5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1주년과 마찬가지로 10번을 돌립니다. 10번을 돌려서 그 중에서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채용 중이란 아이템 또는 유료 다이아를 이용해서 이제 뽑을 수가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 few moments later. 자, 이렇게 10번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이제 조합을 선택해서 채용증을 이용해서 이제 뽑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덱을 좀더 강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전 이거, 자, 문이랑 이제 미코가 있는 조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카드에 있는 조합만 이제 영입이 가능한 거고, 나머지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로그인 보너스로 5월 8일까지 7일 동안 했을 때 1일 차에 한 번, 7일 차에 한번 이렇게 두 번을 주기 때문에 총두 번을 할수 있거든요. 무료로. 그래서 이건 좀 참고하셔서 가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처음에 이제 보셨으면 아셨을 텐데 UI랑 UX의 화면이 전면적으로 바뀌었어요. 디자인 자체가. 초기에는 이제 라이브를 포함해서 모든 창이 이제 다 우측 하단에 다 표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하단에 전부 다 표시가 되는 걸알 수가 있고요. 홈창, 이제 스토리창, 그리고 클럽창 해가지고 세 개가 분할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홈창에는 라이브창 있고요. DJ도 흔히 말한 이제 퀘스트창이죠. 유닛 설정할 수 있는 창 있고요. 아까 했던 가챠, 교환소. 이런 식으로 있고요. 스토리는 말 그대로 에이어 이제 볼수 있는 스토리. 역에 이제 여기로 왔어요. 멤버 볼수 있는 데가 여기로 왔어요, 이제. 그 옆에는 이제 이벤트. 기존에 했던 이벤트. 그리고 메인 스토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직접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따로 수정을 하지 않고도 간단한 조작을 통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 더 보자면, 클럽에 들어가면, 디스크 같은 거 바꿀 때 이렇게 스크롤해서 봤잖아요. 이제 뭐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많단 말이에요. 넘겨도 넘겨도 끝이 없어요, 이게. 근데 이거를 이제 이번에 필터링 기능이 추가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디포패스만 보고 싶다. 그럼 디포패스를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악공 추천 기능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건 게임 종료 시에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의로 한 곡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연습도 할겸 펄성 고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어렵다, 씨. 자, 이렇게 일단 임의로 곡 하나를 끝냈어요. 자, 어떤 식으로 나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15랑 BPM 160대랑 게임 장르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렇죠. 일단은 레벨 15 곡을 했었기 때문에 부치기길의 버서커가 나왔고요. 웨이썸 노이스가 나왔는데 잠깐 펄스 마르티니스인데 왜 메워메이드 곡이 나오는 거지? 이건 좀 잘 모르겠네요. 동일한 아티스트 곡이면 이것도 맞춰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커스믹 레일로드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곡이 표시가 됩니다. 또 이제 곡 검색을 또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설명드리죠. 키워드나 이제 곡의 일부 부분을 이제 입력하면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구글 일루전을 검색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BMS 곡을 찾고 싶다. 그러면 BMS 누르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4.0 업데이트에 나왔던 정보입니다. 지금부터는 향후 업데이트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월에 이제 미션이 재검토되고 초보자를 위한 신규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미션 같은 경우에는 튜토리얼 가이드하고 위클리 퀘스트랑 데일리 퀘스트 미션이 아마 검토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겠는데 초보자를 위한 기능이 추가가 된다 했으니까 아마 거기에 맞춰서 약간씩 조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7월에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단위 인정이 수정이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5급부터 시작해가지고 10단까지가 있었는데 10단이 창상 이노센트, 동경 테디베어, 데디멀크, 카렌듈라 이렇게 4곡인데 카렌듈라랑 동경 테디베어 같은 경우에는 14뿔 중에서도 그래도 쉬운 난이도에 속하기 때문에 거기가 변동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10단 이후에 상위 난이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10단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위 난이도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중전, 개전? 아니면 태고의 단위처럼 아마 4-5개의 단위로 구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8, 9월에 이제 프렌즈 기능이 추가되는데 프렌즈가 사실상 인단 만화한 상황이거든요. 일단이 클럽을 좀 더 쉽게 들어가는 용도로만 쓰이는데 디포 DJ를 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 룸 들어가서 바로 친구를 이제 바로 초대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월에는 대규모 업데이트가 한 차례 더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5주년을 맞이해서 준비한 4.0 업데이트 리뷰를 다 했는데요. 업데이트 자체가 초보자부터 실력자를 위한 업데이트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조만간 가이드 영상도 준비해서 올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영상 준비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히카리였습니다.